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14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 지정하는 문제는 다섯 문항인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입니다. 그래서 2, 5, 10점이죠.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를 17이라고 되어 있으면 직접 키보드로 이용하셔서 글꼴 크기를 17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일행의 높이를 28로 하라고 했습니다. 행머리크 1 해서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28 입력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다음은 B4와 그 다음 셀 병합할 영역이 몇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병합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각각의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B4부터 B5, 그 다음 B6부터 B7, 8부터 9, 10부터 11, 12부터 1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면 전체적으로 범위 정한 영역의 데이터가 각각의 셀의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홈탭의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홈탭의 테두리에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셔서 범위 정한 영역의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식까지 보셨고 네 번째입니다. A4부터 A15를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공연 그다음에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G3 영역을 선택한 다음, 셀 스타일,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셀 스타일에 가신 다음, 강조색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제목행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인데요. 고급 필터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 먼저 조건이 입력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량과 판매 총액에 대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판매량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판매 총액,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이 내용은 조건인데요. 조건은 A19셀부터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A19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판매량은 2000을 초과하면서, 그러면 판매량 바로 아래다가요. 크다 20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판매 총액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 1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 동그라미 개수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1, 0의 개수. 그래서 조건을 둘다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조건 입력하신 다음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범위가 A3부터 G16 영역이 맞습니까? 라고 깜빡깜빡하고요. 네, 맞는데요. 조건 범위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A19부터 B20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꼭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복사 위치는 A23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23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판매량과 판매 총액의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 8호 4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count if 그다음 범위는 총점에서 몇 개인지 세겠습니다라고 23부터 22 영역을 선택할 거고 쉼표. 그다음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큰따옴표 묶어서 크다라고만 표현하시면 되죠. 크다. 그리고 연결해서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에버리지 평균값은 총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할 거니까 다시 한번 2, 3부터 22 영역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고요. 카운트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가 5건입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요. 엠퍼센트 연산점. 네, 구한 값 뒤에 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그럼 순위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제2삼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랭크 함수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성적이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본인의 성적은 매번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비교할 대상은 바뀌지만, 앞쪽에 있는 파란색은 바뀌지만 연두색 부분 전체 성적의 평을 비교할 대상은 항상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순위는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내림차 순위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엔터 누르시면 8등이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2삼에 가서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입력하신 다음 순위를 구해서 1등이라면 쉼표 수석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아니라면 차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2등이라면 차석,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 엔터 누르면 3등부터는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1등과 2등만 수석과 차석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등부터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if 에러를 통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2삼에 다시 한번 가서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추주를 통해서 값을 표시했는데 혹시나 오류가 있습니까? 쉼표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공백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3등부터는 공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3번입니다. 제품명이 세탁기라는 조건인데 제품명이 이렇게 냉장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데이터에 있는 영역의 조건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명과 세탁기를 선택해서 Ctrl C 조건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네, 세탁기인 제품의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겠다. dAverage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모든 데이터,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 번째는 내가 평균을 구할 데이터는 판매량입니다. 라고 필드 제목, 세 번째는 조건. 조건은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이 구한 값을 둘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D25셀에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올림하니까 숫자는 dAverage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쉼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학번과 그 다음 휴학을 이용해서 졸업 연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졸업 연도는 먼저 수식을 입력해 볼까요? K17에다가 2000 더하기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를 가져오래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를 가져오게 해서 mid 함수 MID 학번에 가서 G17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가로 닫고 더하기 그다음 휴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학은 바로 왼쪽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if 함수를 사용해서 if 만약에 바로 왼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제27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27셀의 값이 교환 학생입니까? 그렇다면 휴학에다가 숫자 1을 표시할 거고요. 아니요. if 만약에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군입대입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물론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하고 if에 대한 가로 두 번을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값이 계산이 됐는데 아직 우리 계산식 덜 작성했어요. 더하기 3을 하래요. 끝에다가 더하기 3 해주시면 네, 졸업 연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숫자 2000 도하라 2000 도했고요. 그다음에 학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더했고요. 그다음 휴학에 해당한 데이터는 if 함수를 통해서 1 또는 2 또는 0을 넣을 수 있고요. 그 값에다가 3을 도해서 표시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 총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입니다. 할인가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할인가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D29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함수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실제 가격이 있는 범위 G29부터 J30을 선택할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합니다. 쉼표 행의 위치입니다. 행은 할인가를 가져올 건데 화면에서 두 번째 범위 지정한 영역에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쉼표 그 다음 열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찾아서 값을 가져옵니다. 매치는 왼쪽에 있는 A29셀에 있는 의류 코드가 쉼표, 인덱스 함수에 참조할 영역 위쪽에 있는 의류 코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코드를 찾을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다음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면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범위 치 파란색 영역 안에서 두 번째 행에 가서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일치하는 몇 번째 있습니다라는 새로 숫자 값을 구해가지고 교차하는 값이 26,500원입니다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곱하기 판매량과 곱하시면 되죠. 판매량이 있는 C29셀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는 부분합 문제고요. 부분합의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정렬입니다. 네,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한번 클릭하시면 영업 1팀부터 3팀까지 정렬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부서명을 기준으로 첫 번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실적 총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해당한 부분합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첫 번째 최소값을 구하셨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두 번째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은 실적 총액,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실적 총액을 선택한 다음 중요한 건 최소값도 나와야 되고 평균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평균과 최소값에 해당한 부분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에서는 데이터 정렬입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와 그 다음에 셀 색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F1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겠다.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하시되 첫 번째는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값을 이용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와서 외야수, 엔터, 내야수, 투수, 포수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이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사용자 지정 목록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첫 번째 정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이제 포지션별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가입 연도, 기준 추가해서요.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셀의 색깔이 적용된 셀 색을 이용해서 색상을 확인해 봤더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은 외화수 안에서도 색깔이 채워진 부분이 위쪽에 오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업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기록과 그 다음에 연결하는 문제까지 해서 한 문항 한 문항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가서 삽입해 가시면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 위치를 G3부터 G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라고 했습니다. G3부터 G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네, 들어가시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신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에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만들까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첫 번째 평균을 구할 위치 E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다음 서류와 면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그다음 단추 1 대신에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그 다음 단추 1을 지우시고요. 텍스트는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기본 도형의 빗면을 찾습니다. 위치는 G6부터 G7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G7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네, 매크로 기록에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위치는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서 채우기에 채우기 색깔을 주황을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예요. 매크로 기록하고 있는 작업을 중지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이제 도형에 대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저처럼 오른쪽 하다 보면 움직이면 이렇게 이동 복사가 뜨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채우기라고 입력합니다. 네, 입력한 채우기의 글자를 홈탭에 가셔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도구 클릭하셔서 가운데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등급이 2급인 정보만 지금 현재 전체가 나와 있는데 1과목, 2과목, 수험 정보, 수험 번호별 1과목과 2과목에만 데이터로 차트의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기존에 1급, 2급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범위를 깨끗하게 다 지우시고요. 수험 번호 그 다음 1과목, 2과목에 해당한 데이터, 그 다음 2급에 해당한 정보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2급의 수험 번호와 2급의 1과목과 2과목에 해당한 점수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차트 데이터 범위를 다 지우시고 하나 선택,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 범위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에 기존 차트 제목은 지우시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과목별 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왼쪽에 세로 갑축에다가도 축 제목에 기본 가로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가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점수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과목에 T1807. 그럼 두 번째 과목에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표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로 갑축에 대한 최소값을 2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축 옵션에서 최소값을 20으로 입력하시고요. 값을 거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를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네, 문제 제시된 차트와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가 맞게 되어 있나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